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나온 이유가 뭡니까? 1차 압수수색 했지만은 뭐 본인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뭐 증거물을 다른 곳에 뭐 숨겼다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우리가? 정천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어디서? 정천수 씨가 무슨 이거 왜 내 집만 수색을 하냐 다른 기자들 집도 수색해야지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숨겼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얘기했지 숨길 게 보호할 건 있어도 숨길 게 없다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지 뭘 숨겼다고 그랬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이게 판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검사는 이름을 거론해서 등반배기자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묻는 게 돈벌이야! 그게 돈벌이냐고! 당신들이 삭발하지 외국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따 대고 돈벌이야!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내 자리를 낳는다고 했어! 이렇게 쳐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난 입히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거 얘기야? 법인카드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한테 쓴 거지인가?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낙서장 찍겠습니다. 자 그럼 대신 낙서장 찍겠습니다. 낙서장 찍겠습니다. 낙서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양복은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님. 싫었는데 양복은 받으셨죠. 그럼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돌려주셨어요? 싫었는데. 야, 기자님.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니,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냐고. 야. 받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벌만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야.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취재를 해보시고 아니, 말씀 나눴잖아요. 저한테. 싫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냐면서요. 싫다고 말씀했는데도 분명히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근거를 얘기해 돌려주셨어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돌려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아니, 돌려주셨냐고. 아니, 강 기자님이 돌려주셨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명품 매장을 갔다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거를 제가 했냐고. 네?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저기, 강진구.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와서 한다니까. 그럼 하나 더 해주세요. 해서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다른 사람 다 알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고, 해주면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앞으로 잘 나가라고, 그거 버블이 가서 사다가 또 거다 갖다 놓고, 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해주고는 또 가서, 어? 보자 해가지고, 티셔츠 하나 자기가 골라놨더라고요. 고르라고 네네. 하니까. 네. 응? 어, 골라놨다가 거기다가 모시고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건 한방 하나 더 추가해라. 지금 요새 입고 다니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체크 가라 그거. 응?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응? 네네네.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아 네. 그 이제 장 저기 거는 이제 반. 반지의 부인. 네네. 아니, 네네. 저희는 이제 반발티. 아, 반발티, 네네. 그러니까. 네. 아, 사고. 네.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이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네네. 어? 네네.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6월 9일 날, 한국 시간으로, 한국에서 6월 10일 날, 미국 시간은 6월 9일 날, 한국 시간은 6월 10일 날, 한국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맥켄터시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거예요. 딱 저한테. 구글 메시지에 딱 오는 겁니다. 열린공감TV 채널 계정의 비밀번호를 한국의 경기도에 있는 맥켄터시, 최영민의 맥켄터시로 별내 스튜디오에서 최영민이가 구글 비밀 변경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비밀번호를 누군가가 딱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으신가요? 빨리 바꾸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제 2차 보안으로, 2차 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시민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긴급생방송. 무려 60만 명이 봤습니다. 저기 사실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최영민이 예고도 없이 바로
그 비번을 변경을 한 게 1차 그 시작이고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 PD님이 이제 바꾼 게 그 이후로 쭉쭉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정 PD님이 그 채널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꿨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뒤늦게 알고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저 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출된 기록이고요. 1차적으로는 최영민이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게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6월 11일 날 비행기에 타서 6월 12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18시간 동안 꼼짝없이 비행기에 갇혀있는 동안에 강진구가 저한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돈 받고 깔때미 끝내자. 돈으로 저한테 매수 시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나를 돈으로 떼어오려고 하는구나. 누가 돈 천수입니까? 누가 돈을 밝히나요? 제가 이 당시에 그래요 돈 주세요 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고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제 법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강진구가 오늘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강진구가 무리하게 제3자 발행, 강진구는 주식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3자 발행으로 해서 5,300주를 발행했다라고 해서 저가 발행으로 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과 3월 24일 연달아서 2차, 3차 신주 발행을 합니다. 16억 8억. 그때 이제 그 바로 2월 달에 저 메시지가 있었고 네. 지현진이 원래 정 PD님 주식을 한 20억 정도에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담보는 비상장 주식 네. 뭐 같은 비상장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비상장 회사 주식으로 그 부분 그 담보로 해서 그 20억에 본인이 주식을 사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서로 틀어지고 나서 바로 3월입니다. 3월 9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갑자기 열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더탐사 이사회가 열리면서 네. 갑자기 그 최영민 2대 주주에게 네. 2대 주주에게 주식을 16억을 발행시키겠다. 그러니까 전문 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최영민이가 15억에 16억이라 되는 게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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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을 발행시키겠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급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가처분을 걸어서 네. 결국은 가처분 금지가 됐습니다. 저게 이제 되게 네. 저희한테는 되게 그 당시에 좀 떨리는 순간이었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되자마자 바로 또 3차로 또 주식을 그러니까 3월 9일과 네. 3월 14일 중간에 네. 3월 14일 날 저들의 공동폭행이 있습니다. 네. 3월 9일 날 신주 발행이 금지되니까 3월 14일 날 저를 이제 불러요. 이사회로. 네네, 네네. 불러서 공동폭행을 합니다. 네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네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동안에 네네. 3월 23일 날 3차 신주 발행을 네. 또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금액만 네. 달리해가지고 8억. 예, 역시 그 최영민 2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걸로 8억짜리 그러니까 신주 발행 이사회를 하겠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부랴부랴 급하게 가처분해서 결국은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각각 또 항고를 또 겁니다. 네, 네네. 항고를 또 걸어가지고 결국은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될 때까지 걸겠다. 예, 네, 아마 저, 예, 끝장을 보겠다라고. 정수 갖고 있는 돈이 네. 뭐 한 달에 3,400 정도밖에 못 벌고 있는 거 뭐 자기 최영민이가 이제 알아냈으니까 돈 씨를 말리게 하겠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저게 그 2차, 3차가 별도로 다뤄진 게 아니라 바로 그 판결문에도 계속 누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방향이 더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강진구가 신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이 이후로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로 5월 달에 그 본안 소송을 이긴 결과가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접수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예. 좋네, 사무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청수 대표의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주세요.
왜 닫으시죠? 왜 닫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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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아니,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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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사람을 치고 아니, 어머. 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 여보는 망 보려고 밖에서 이사회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와서 이사회 한다고.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어? 저는 지금 이사회 왔습니다. 폭행 하지 마세요. 폭행 인사요? 폭행 하지 마세요. 폭행 인사요? 폭행 인사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의도 받으세요. 법 들어가세요. 전 다 검거도 없이 남녀가 뭐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야! 하고요. 정철수 폭행하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네 입으로 겁박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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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 됐습니다. 그냥 어? 그냥 미친다. 어? 너 어디 떠나고 나가 너? 야! 아유. 야! 아유. 야! 사과하세요. 그 방송은 저 무대 맞았습니다. 야, 지금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야,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여기 별내 파나곤스 M38호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철수 씨. 네네. 예, 지금 더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최경민이일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직접. 나 오늘 주문한 있더라고. 나 팀 사고 받아야겠다. 정청수 씨는 전혀 사과는 많이 없어요. 저 인간 입에서 어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안전을 잡아요? 사과하면 이게 지금 이사회냐고. 사과하면은 이게 지금 이사회냐고. 사과하고 이사회 하자고. 말하고. 어 지금. 사람을 공기 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 먼저 쳐! 이사해 하고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니, 경찰이 지금 여자를 왜 쳐? 자, 이사회 진행합시다 이제. 여자 때린 이거 아니야? 이사회 한번 서기죠. 뭐 하는 소리지? 나가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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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라고요. 뭐하는 거야? 문 열어주라고. 열어주라고. 어. 문 열어주시라고. 때려.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문 열어주시라고. 막도장을 찍게 합니다 지금. 네.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저 계속 한다고 그래. 왜씨 여자를 때려? 이 사람이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자, 너 여자 때리니? 자 이사회 하게 들어와. 이정원이야? 아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사회 지금 누구라고? 경찰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 넌 누군데 일로 와. 여기 녹음이 안 됐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이사 명은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그냥 어?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대리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상가했어 됐잖아요 지금 아니 뭐 아니 안성란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하냐고 방송에서 인격살인을 했잖아 이사회야?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되잖아 이사회라고? 당신 인격살인을 하는데 무슨 인격살인을 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안성라, 이사회야? 안성라, 이사회 안성라, 아까 그래서 전화를 안성란 실장님이 누구예요? 내가 조용조용하고 맨날 어?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 아빠 잡빠 줄 알아? 부르세요 어디 여기 쓰레기 같은 건들이 진짜 그냥 가만히 뭐? 어디서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안 때렸는데 내가 안 때렸는데 다 녹음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노출되어 있고 다 증거 있으니까 똥지 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마라 야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마라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이들이 정의로운 기자들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들은 정천수 전 대표를 공동 폭행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냐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구는 자신의 부인 버버리 스카프를 자신이 입는 거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은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기 위해 김건희보다 더한 코스닥 양아치들이라 하는 주가 조작으로 배임죄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